쌀, 누룩, 물로 빚어서 걸러낸 맑은 술, 청주. 맑은 술을 떠내지 않고 그대로 막 걸러 만든 탁주. 청주, 탁주 등을 증류해서 만든 소주. 한민족 풍류의 상징, 전통주. 한민족 역사상 술이 등장하는 최초의 기록, 공무도하가. 술병을 든 백발 노인을 묘사하는 무려 고조선 시대의 기록이다. 한민족에게 술은 역사의 시작이었다. 왕이 친히 여러 신하와 나라 안에 여러 호협한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었는데 술이 새순배 돌게 되자 모든 음악이 시작되었다. 삼국유사. 또한 신라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술자리 예절 주도.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민족적 특성에 걸맞게 한 잔 술에도 그에 맞는 즐거움과 예의가 존재했다. 관주가. 연회 등에서 만수무강을 빌며 술을 권하는 이야기. 한민족에게 술은 문학의 소재이며 교훈을 주는 수단이기도 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언제나 함께하는 벗이었다. 쌀로 밥을 만들어 먹고 술을 만들어 마시는 한민족의 문화. 조선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한 가양주. 가정에서 술을 빚어 마시는 풍습이 발달했다. 명가 명주. 이름 있는 집안에 맛있는 술이 있다. 술 접대가 예와 도리로 인식되었던 시대. 저마다 술을 빚어 손님 접대와 제사 등의 가정 행사에 이용했다. 안동 소주. 대표적인 증류식 소주로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술이다. 밀주 형태로 생산되며 겨우 명맥을 이어오다가 1987년 경상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생산이 재개되었다. 한산 소곡주.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서 만들어지는 청주다. 한산 소곡주는 무려 1500년이 넘는 매우 긴 역사를 자랑하며 한반도 역사상 최초로 기록된 한국의 전통주라고 봐도 부족하지 않다. 경주 교동법주. 만석군으로 유명한 경주 최씨 집안의 가양주다. 원료인 찹쌀에서 나오는 단맛이 일품이며 오랜 세월 동안 궁합을 맞춰온 한식 반주로는 최고라는 평을 받는다. 충주 청명주. 청명. 이름처럼 맑고 깨끗한 술. 1993년 충청북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24절기 중에서 청명절에 사용하기 위해 담갔다고 하여 청명주라 한다. 귀한 손님에게 내는 진귀하고 향긋한 예의. 벗과 우정을 나누며 함께하는 신의. 풍류를 즐기기 위한 여흥. 노동의 피로를 씻어주는 보약. 한민족에게 술은 일상 그 자체였다. 단순한 술, 그 이상의 문화인 전통주. 오늘날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전통주는 새로운 문화로 나아가고 있다.
그렇게 털은 건